네,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한화 문김황 진단인데요. 저희가 먼저 문동주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시즌 초반에 살짝 좀 부진해서 2군에 잠시 갔다 왔는데 복귀하고 나서 꽤 잘 던졌어요. 근데 요즘 다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위원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여러 그 타이틀이나 여러 찬사를 받고 나서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음엔 어떤 일이 왕왕 벌어지냐. 그러니까 루틴은 쉬운 걸 찾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옳은 걸 했던 선수들이 쉬운 걸 선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잘 그 본인도 그렇고 관리자들도 아마 면밀히 봐야 될 거예요. 문동주 선수도 굉장히 성실하고 루틴이 확실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트레이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장님은 또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문동주 선수 최근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팀에 있는 전력분석원이나 코치나 한화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 세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타팀에서는 구위의 문제는 아니고 커맨더의 문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스트라이크가 너무 확연한데요. 그래서 상대하기가 쉬워졌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다른 분 얘기가 이제 문동주 선수가 실제 고등학교 때 투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투수 경력이 되게 짧은 선수인데 작년에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APBC도 나가고 올해 또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도 계속 중요한 경기를 나갔어요. 피로도가. 네, 네. 이게 이 선수한테는 좀 오버워크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과도하다. 이게 원태인이든 유현진이든 이렇게 좀 투수를 오래 했던 선수가 이 정도 연차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선수한테 너무 좀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좀 소화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또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도요. 이제 2군에 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근황이 좀 궁금한데. 최근 김서현 선수가 6월 15일, 6월 18일 2군에서 두 차례 등판이 있었는데요. 지금 투구폼을요. 예전 고교 시절 그 투구폼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밸런스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선수 본인이 원래 투구폼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팔로피도 이제 고교 시절처럼 좀 높고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컨트롤은 조금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에 나가면서 이거를 점점 잡아나가겠다고 하고 고무적인 거는요. 지금 구속이 평균 구속이 시속 151에서 152 정도로 나오고 있고 최고는 얼마 전에 154km까지 찍었다고 해요. 구속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은 김서현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김서현 선수 2군 내려갔을 때도 구속이냐 재구냐 이거를 비하인드 배틀 주제로도 또 다뤘었잖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보세요? 좀 문제가 뭘까요? 구속이냐 재구냐를 놓고 봤을 땐 저는 김서현 선수의 현 주안점은 구속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타자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분간은 김서현이 올라오면 무섭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을 버리고 갑자기 김서현이 커맨드 피처가 된다. 물론 커맨드 중요하죠. 근데 김서현은 지금 선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김서현한테 바라는 아웃 카운트 3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걸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 정보가 막 쏟아지는 이 시기에 저는 걱정되는 게 그래서 뭐 단장님 아시겠지만 컵스 같은 경우에는 노터치 룰이 있어요. 일정 기간 그 선수를 건들지 않는 것. 근데 김서현 선수 본인이 할 거는 일단 자기 캐릭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견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탑으로 올라갈 텐데 탑에서 유지하려면 그 덕목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양질의 방송. 진짜 제가 들을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 김서현 선수가 팬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등판 안 시킬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뭐 그래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트레이드용 카드로 쓰려고 일부러 내보내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들도 실제 있었거든요. 혹시 뭐 그게 확인된 내용이 있는 건지. 사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주지도 않을 거고요. 1라운드 1순위 2년차 된 선수인데 진짜 하나가 지금 우승 전력에서 진짜 우승 1위 팀하고 차이도 안 난다. 이랬을 때는 이 카드를 쓰고 확실한 걸 데려올 수는 있지만 지금 5강 정도 가는 이 성적에서 1라운드 1순위 선수를 쉽게 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절대 내주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오히려 다른 선수의 트레이드가 더 가능성이 있다. 뭐 수도권의 A, B, 마무리 출신 투수들. 마무리 선수 이니셜. 갑자기 이렇게 재밌는 조상우. 네. 네. 이런 선수야. 이런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없지. 이거 못 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독수리 황준서 선수도 6월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멍나 있는 이 한화의 선발 마운드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원성을 좀 그래도 덜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팬들은 지금 어떤가요 좀? 뭐 실제로 황준서 선수가 이제 첫 경기를 굉장히 잘 던지면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커져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 이후로는 이게 뭐 고교 선수가 뭐 많은 이닝 한 시즌을 돌아보지 않아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그 구멍난 로테이션을 저렇게 메꿔주는 게 어디냐. 사실 그런 그렇죠. 평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불펜 소모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든든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직 황준서 선수는 좀 성장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단장님? 이것도 대박. 그러니까, 네. 저는 황준서라는 선수가 비슷한 이제 매직방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 선수가 10경기 연속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다 상대 팀도 다 분석을 하잖아요. 이 선수의 약점이 다 뭔지를 다 분석할 거고 투수는 사실 생소함이 무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볼넷이 좀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지금 단장님이 명언하셨어요. 생소함이 무기. 근데 황준서는 성격상 그 성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는 게 첫 경기 보니까. 초구부터 스플리터 막 이렇게 던지기 쉽지 않아요. 물론 최지훈 포수의 리딩도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 왜 약간 부침을 겪냐. 투수는 그래요. 오늘 나가서 혹은 올해 나가서 잘했죠. 내년에 나가면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아 이미 다 파악이. 그러니까 저쪽은 나를 다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찰나에 오냐. 내가 공을 평상에 던졌는데 파울을 하나 딱 쳤죠. 이건 그냥 야구 경기 일부분일 뿐인데 지켜봐야 되는데 왜 배트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일단 안 하고 던져야 그 생소함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투수 아카데미 같은 오늘 저희 비하인드 방송은 투수 선수들이 많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날 알 거야라는 네, 그러니까 지레짐작.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가당착. 도망가거나 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지금, 거죠. 지금 즐겁게 저 예전에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너희들은 강아지처럼 뛰어놀아야 된다. 저 이 얘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었거든요. 근데 첫 해 때는 그 터프함이 있어야 돼요. 생각 그 없이. 생각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황준서 선수는 김경훈 감독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경훈 감독이 많이 접어야 많이 이기는 법을 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걸 김경훈 감독이 이 선수에게도 적용해서 계속 꾸준한 기회를 계속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야구단에 26년 있으면서 선수 씨는 아니지만 네. 이 선수가 야구를 잘할지 못할지를 대충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선수가 야구를 못하면 심플 이즈 베스트다. 단순한 게 최고다. 그리고 야구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 차이는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야구를 잘 못해요. 맞아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는 선수가 야구를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거나 생각이 없거나 이런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한화의 지금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새 선수가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스스로 내면도 단단하게 키워서 한화의 미래를 꼭 잘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